네, 복근했습니다. 하나, 둘, 셋! 화이팅! 오늘날 환경산업은 그 중요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환경이 규제로 인식되는 그런 시대는 이제는 과거의 시대가 되었습니다. 네, 여러분 다시 한 번 축하드립니다. 둘, 셋, 화이팅! 23개팀을 최종 선정했습니다. 네, 오늘 최종입니다. 공동적으로 기준에서 미세먼지까지 실제로 프로가 넘고 우리의 또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시냐에 따라서 한국의 환경산업의 전망이 아마 그 시행령을 어떻게 실제적으로 적용하실 생각인지가 대통령께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하라고 하셨습니다. 특히 미세먼지는 지금 전방위적인 관리가 돼야 합니다. 내년도 최고의 어떤 과제, 정책 과제입니다. 좋은 결과를 얻게 돼가지고 너무 기쁘고요. 저희 제품이 사람들한테 좀 더 텀블러를 갖고 다니는 게 습관화될 수 있는 제품이 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된 것 같아서 너무 기쁩니다. 내년 환경은 지금 제가 보기엔 그렇거든요. 미세먼지라는 게 가장 위험한 성인 것 같아요. 그럼 그 미세먼지를 어떻게 할 것인가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또 국민들이 합심해서 다 같이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2019년 트렌드 중에 하나가 친환경이 아니고 필환경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이 환경을 생각하는 것이 이제는 아주 필수적인 게 되었는데 좋은 나라가 됐을 때 저희 기술 개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